버클리 하모니 서플리먼트 원투 페이지는 39페이지. 자, 이 페이지의 문제의 경우에는 뭐냐, 자, 여기 보면은 여기 코드의 이름을 먼저 맞추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코드 톤을 쓰는 거고, 그 다음 자, 이 문제 이거야. 첫 번째,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코드에,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? 코드의 이름을 쓰고 여기는 네. 코드의 톤을 쓰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R은 루트 포지션이야. 그리고 얘는 세컨 인버전이야. 그 다음에 퍼스트 인버전이면 1이라고 쓰면 돼.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. 자, 그래서 세컨드가 그 오도가 제일 밑에 내려가는 거죠. 그치. 그래서 네. 루트 포지션을 쓰면 메이저 코드의 경우에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1, 3, 5. 퍼스트 인버전은 3, 5, 1. 1이 다시 말해서 올라간 거야. 그 다음에 5, 1, 3 얘가 세컨 인버전, 3이 또 올라간 거야 얘는. 자, 그렇게 해서 얘를 풀어보면 얘는 코드 이름이 뭐지? F샵 아니 네 F샵 F샵? 네 아니 네 확실해? 네 그지? 자,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이걸 없애서 생각을 해보면 왼쪽이랑 똑같아 얘랑, 그지? 네. 그러니까 그냥 샵만 다 붙여놨으니까 아, 다 같이 올라갔어. 그럼 그대로 메이저고 F샵 메이저가 되는 거야. 그 다음 얘는 인버전이 그거 세컨드, 그지? 얘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. 네. 왜냐, 얘랑 구조가 똑같으니까. 네. 자, 그 다음 얘는 코드 이름이 Diminish. 좋아. D diminish. Inversion은 second. 좋아. 그래. 요렇게 붙고 하나 떨어지고 요 형태가 second inversion이야. 왜냐? 얘가 올라가면 다시 root position으로 변화되기 때문에. 자, 얘는 코드 이름이 맞아, 좋아. C sharp diminish. Inversion은 root. root. 자, 그러면 반대로. 자, D flat minor root position을 적어라. 그러면은 맨 아래 음이 뭐지? D flat. D flat. 그다음 F double flat. F double flat. 네. 하면 망하지. 아니구나. 지금 이렇게 네, 있을 네, 때 뭐야? 네, 네. 그지? 얘가 마인 저기 단삼도니까 네. 더블 플랫 하면은 그거는 감삼도가 돼버려. 네. 자, 그 다음 맨 위 음은 A 플랫. A 플랫. 좋아. 잘했어. 자, E 플랫 어그멘티드 퍼스트 인버전. 맨 아래 음은 G. 잘하고 있어. 자,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는 이렇게 풀면 된다. 자, 질문 없지?